자, 여러분 수업하겠어요. 수업하겠어요. 자, 누구나 멋있게 살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멋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 그럼. 그래서 오늘은 짜자잔. 이야. 멋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좋아. 선생님, 요즘 겉멋만 부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 그래서 저는 그 외모의 멋을 부리기보다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속의 멋을 부리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야, 그래서 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멋 부리려고 신발 속에 깔창 세 개씩 깔고 다니냐? 어? 그게 속에 멋 부리는 거야, 그게? 에휴, 참. 아이, 저기 겉멋만 든 놈 나와봐. 개그에는 눈꽃만큼도 멋 안 부리는 애 나와봐. 이거 왜 반응이... 어? 야, 내 봐봐, 어디 갔어? 내 소품 누가 치웠어, 이거? 어? 누구야? 소품 담당 누구야, 이거? 선생님, 지금 엉아니가 이거 전해주라고. 예. 소품 주제 이런 걸 뭐야, 이거? 뭐? 박영진 씨 보시오? 하, 나 이놈 봐라, 이거? 나 없이도 웃길 수 있는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가로 열고 동작 살려서 멀리서 지켜보는 이 쏠쏠함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동작 살려서 개소리다 이거. 야,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에, 준비한 거 꺼내봐. 야, 이 놈이 이거. 야, 이, 어, 이거 봐 이거. 딱 좋네 지금. 어? 야, 야, 이거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유머 감각도 있어 보이잖아 이거. 어? 이거 한번 해봐. 있는데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야, 야, 이거, 어, 그치? 야, 이거 이참에 우통도 한번 까볼까 이거? 어? 어? 식스팩이 살아있네 이거. 어? 야, 너 너 안 나오니까 더 재밌다. 너 평생 나오지 마, 너. 어? 이걸로 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 이렇게 성급. 이거 뭐야, 이건 또. 언제 싸? 아이고, 참네. 아니, 넌 좀 재미난 거 준비하려고 좀 늦었어요. 재미난 거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 너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서 개그 짜지 마. 어? 자. 뭐야, 이거? 들어, 이거.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허경한 일병을 구해봅시다. 불우한 개그맨 좀 도와주자고, 우리가. 어? 특히 허경한 팬들 잘 들으세요. 어? 두 명 있네? 야, 이거. 잘 들어요. 허경한이가 뭘 하면 웃길 수 있는지 유행어나 아이디어 있으면 개그 콘서트 게시판에 싹 다 올려. 어려울 거 없어. 지금까지 얘가 했던 것보다 쫙 조금만 웃기면 돼요. 응. 참 쉽죠. 아, 이거 너무 심하네. 뭘 심해? 내 이럴 줄 알고 나의 분신 준비했어. 오늘 완전 소품 일주일 동안 내가 준비한 거. 어, 그래. 어, 야, 그건 그래. 깜짝 놀랐다. 한번 보여줘. 깜짝 놀랐다, 이거. 어, 소품이 소품. 준비 많이 했구나, 형아니가. 뭐야, 이거? 내가 준비한 거 있는데. 야, 자, 이게 뭐야? 우리 어? 저 있는 카. 하는 대로 하면 돼. 조정기 있고. 자, 자, 조정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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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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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진정한 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야. 난 그래서 심장에 쌍꺼풀 수술하고 창자 세웠다. 엄마, 콩팥에 보톡스 언제 만나요? 아, 왜 이래, 이거? 여경아, 너 개그 짜지 말고 그냥 미군 무대 돌면서 짬밥이나 수고해. 그게 너한테 더 비전 있어. 짬밥 수고하라고. 야, 바퀴 수고. 야, 야, 짬밥은 네가 수고해. 다 필요 없고 한판 묻자. 오늘 너희 집 찾아갈 테니까 오후 2시까지 너희 집 앞 놀이터로 나와. 못 나가. 나와. 못 나가. 나와. 못 나간다고. 2시까지 놀이터로 나와. 못 나간다고. 왜 못 나와? 정석이 필터 갈라온대요. 저번에 시간 못 맞춰서 일주일 동안 녹물 먹었어요. 이게...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하겠어요. 선생님! 자, 오늘 선생님! 뭐... 아, 어? 선생님, 선생님! 어? 제가요, 선생님한테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러 왔어요. 예. 있잖아요, 최불암이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뭔지 아세요? 바로! 파! 판이에요. 파!
아, 누가 요즘에 이렇게 옛날 개그예요? 아, 들어가세요, 수업하게. 자, 여러분, 오늘 이수근. 멋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날겠죠? 자, 멋이란 가장 중요한. 복수할 거야. 안녕하세요. 새로 전학 온 민소매라고 합니다. 에이, 아까 왔던 분이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여기 점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어? 어? 와,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참, 선생님 차 바꾸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딜러들이 좀 많거든요. 한 명 소개시켜 드릴까요? 어, 그러세요? 야, 민소매 씨 발이 넓으시네요. 뭐라고요? 발이 넓다고요? 그래! 나 왕발이다! 그래서 신발 살 때도 쪽팔려서 남동생 거 산다고 뻥치기 산다! 당신이 뭘 알아? 스타킹 신을 때 발 뒤꿈치 부분이 발바닥에 와 있는 기분을 알아? 신이시여, 이수근 차에 브레이크 뽑고 지옥 가겠습니다. 야, 이 살인마야, 강호동은 무슨 죄야? 아, 잠깐만, 아, 진정하세요. 좀 팔이 넓으면 어때요? 아, 이렇게 팔다리가 길쭉길쭉한데. 뭐라고요? 팔다리가 길쭉길쭉하다고요? 그래, 나 별명이 검이다. 어디 내가 천장이라도 기어다녀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 야, 좋아? 좋아? 알아, 알아, 야, 팔아. 알아, 거미 좀 받아라. 신이시여, 이수근 아이디로 꽃보다 남자 게시판에 구준표라고 왕창 써놓고 지옥 가겠습니다. 오늘 멋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그럼. 그러고 성공하고 싶냐?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사랑해! 오늘의 주제, 멋! 멋함은 나아니여. 나는 패션의 선두주자니까 말이여. 내가 뭐만 입었다고 하면 다 유행이 돼. 어? 요즘 유행하는 스키니진, 그거 누가 입었을까? 바로 내가 입었다! 일출이에요! 아, 잠깐만! 잠깐만! 너 일출이 아니잖아, 임마! 안녕하세요! 일출이에요! 너 백희선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일출이 대신 대리 출석한 대출이에요! 대출이는 뭔 대출이야? 너 임마 개콘이 왔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하라면서요. 왜 제 연락을 피하시는 거죠? 너는 뮤직뱅크로 가야 돼. 뮤직뱅크 연락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네 노래 불러봐봐. 네 노래 불러봐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겁하다 욕하지마. 야, 진짜로 욕 나온다. 이겨라 해주라. 대신 형 노래로 장식해 줄게. 음악 주세요. 대출 노래 가라 가라. 우리 허경환 개그가 힘든지 개그 관두고 고향에 간대요. 아, 진짜. 가라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다야. 가라 잘 가라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럼 뭘 웃길 거야? 허경판이 있는데. 아, 또 너. 우리 대표님 무인도에 갇혔어. 먹을 거라고 참치캔 하나인데. 잘 살아, 5년 동안 잘 살아. 아, 배부르다! 어떻게 참치캔 하나는 5년을 살아? 나는 쉬워! 와,
몸이나 괜찮다 싶으며 보이게. 동물원에 간 박지선 좋아서 뛰어다니는데 경비가 보더니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왔대? 도대체 저한테 왜들 그러세요? 누구? 저 사랑해 주실 분 없어요? 저 사랑해 주실 분 없나요? 저요? 전 2008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가뿐히 제낀 악마는 나다. 예, 저자 박지선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우린 틈새 시장을 노립시다. 오늘의 틈새 시장, 술 취한 여자에게 약한 김군을 공략하라. 스텝 1. 그를 불러내라. 오랜만에 술을 먹고 용기를 내서 그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오빠, 나 홍대야. 빨리 데리러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환상 찾았네. 대리 부르셨죠? 나 데려가. 참, 쉽지. 셋, 투. 스킨십 2단 콤보. 그와 스킨십을 하고 싶다고요? 절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만약 앞자리에 탔다면, 여기 안전벨트 매시고요. 쉽지. 뒤로 가자, 뒤로. 네. 뒷자리에 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막다른 길로 그를 유인하세요. 좌회전이요. 네. 아, 길이 막혔네. 띠리리리리리리. 그를 집으로 유인해서 평생 같이 살아볼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 네. 아, 죄송해요. 저 돈이 없어서. 네. 집이 요 앞이거든요. 네. 금방 가서 가져올게요. 이제 빨리 다녀오세요. 빨리.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절대 나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이, 진짜. 저기요, 안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면 신고합니다. 혼인 신고. 신고했네요. 참 쉽지. 이것이 바로 총선 시장. 자기야, 가자. 아,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안타까워서 더 이상 수업 못 하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네, 네. 누가 수업 끝이래? 어이, 빅뱅! 야, 그 빅뱅도 개그맨 한 명 키우더만. 어? 그 대성인가? 이거 무슨 학원 이름도 아니고. 아, 대성이 왜 개그맨이에요? 이번에 트로트 앨범 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래, 뭐 대박 이하로 뭐 앨범 냈다는데 대박은 무슨 쪽박이다. 그 인터넷 가요 차트 순위를 내가 보니까 나오자마자 순위가 21위야. 나오자마자 21위면 대단한 거죠. 11위가 이수근 갈 때까지 가보셔야. 야, 열심히 좀 해야겠다. 저, 그나저나 자기 노래 얘기 나오니까 입이 귀에 걸렸대. 그 얘기 나왔으니까 선생님도 한번 해야지. 아, 그래, 한번 해봐. 그래, 그럼 됐어. 대성으로 넘어가. 저 대성 이번에 보니까 그 대박이야. 그거 뭐 표절이더만, 표절. 어? 대박이군, 대대대 대박이야. 이거나 대박이군, 뚜비. 대박이군, 뽀. 어? 똑같아? 샤방샤방, 이것도 똑같아? 어? 참. 이야, 진짜 너무하시네. 오늘 이 자리에
듀크의 김지훈 씨 오셨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어? 오. 누구? 아. 김지훈. 누구? 아, 김지훈. 아. 코튜닝 하신 분? 야, 근데 이 듀크 김지훈 참 대단해. 네? 가요계에서도 대단하지만 화려한 입담과 뛰어난 개인기로 예능에서도 종횡무진 활약! 캔 출연 이유 몰라. 그나저나 저 이번에 저 뮤지컬 하신다고 들었는데 야, 이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빅뱅 대성 캐츠, 슈퍼주니어 희철, 더블에서 오길 정민, 그리고 듀코 김지훈까지 뮤지컬계에 한 획을 긋는 거야. 혼자만 망하게 생겼네. 에이, 김기훈이 올라와. 올라와. 더 이상 있어봤자, 더 이상 있어봤자 너한테 말할 그 것이 없어, 이제. 여 뒤에 보면은 네 친구 있어, 야. 야, 백이성이 나와봐! 백이성이! 백이성이 나와봐. 그래. 둘이 손 꼭 붙잡고. 왜 이렇게 됐어? 소주 한잔 하고 와, 둘이 가서. 잠깐만. 자, 여보. 오다가 담배 한 갑 사갖고 와. 너 잔돈은 어떻게 돼? 가자, 다 먹어. 저기 나가서 잡담 들어오지 말고 개그 아이디어 하나 짜. 아, 진짜 놀이를 하시네. 야. 이번엔 뭐라고 못하실걸요? 오늘 또 오신 자리가 비어있어. FT 아일랜드한테 뭘 할 수 있어요? 누구? FT 아일랜드. 누구? FT 아일랜드. 아, 어? 그 뭐 새로 생긴 놀이공원인가? 어? 여기는 FT 아일랜드.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알아. 장난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아, FT 아일랜드. 아이돌 밴드 FT 아일랜드 아니에요. 알아. 어? FT 아일랜드. 5 트레저 아일랜드. 다섯 개의 보물섬. 야, 이거 뭐. 멤버가 다섯 명이니까 망정이지 여덟 명이었으면 에이 트레저 ET 아일랜드 될 뻔했네. 그나저나 저 송승현이 누구야? 송승현. 아, 송승현. 저 친구가 그 이번에 오원빈이라는 멤버 대신에 들어오면서 참 이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가진 것도 많고 이번에 얻은 게 참 많은 친구야.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안티가 2만 명이야. 야, 반갑다 친구야. 앞으로 저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해. 아, 잘 될 것 같아. 어? 그나저나 저 이 내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 응? FT 아일랜드 일본 진출 콘서트라는 기사가 있길래 일본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야, 이거 우리나라 가수들 아주 자랑스럽더구만. 자, 이게 바로 동방신기 콘서트 현장. 아주 웅장하고 뭐 화려하지. 그리고 이게 FT 아일랜드 콘서트라고 나온 건데 야, 위로 손 뻗으면 조명 닿게 생겼네. 이홍기는 참 이 닮은 사람이 많아. 어?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닮은 꼴에 강인, 장근서, 이지아. 근데 이 중에서 역시 이 이홍기가 제일로 낫다. 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라는 게 FT 아일랜드 팬클럽 프리마돈나의 의견입니다. 자, 끝난 거예요? 아, 요 정도만 해드리면 강인 장근석 팬들이 알아서 욕해줄 거야. 고생 좀 할 거예요. 완전 개구력이삼, 완전 시르삼, 아싸일빠 여러 것들로 남겨놓을 거야. 그래도 이 FT 아일랜드처럼 이 실력 있는 아이돌들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 우리 가요계의 미래가 밝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앞으로 저 빅뱅 샤이니하고 친하게 지내나 다 한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거야. 무슨 프로젝트 그룹 같은 거 생기는 건가요? 병무청 소속 군인으로 활동하게 될 거야. 난 나쁜 여자야. 하이야 충청 하게 될 거야. 경민은 아무 걱정 없다. 오빠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국민여정 정경민 포에버.